서울이 세계 여러 대도시 가운데 밤이 가장 밝은 도시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밝은 게꼭 좋은 건 아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원인이 되고 심지어 암을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토의 절반에 이른바 빛공해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밤은 낮처럼 환합니다. 빌딩과 상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국제 기준의 7배를 넘습니다. 밝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깊은 밤, 도심 하늘에서 별을 볼수 없게 된 것도 땅이 너무 밝아서입니다. 빛공해란 말은 그래서 나옵니다. 빛공해는 굳이 빛이 필요 없는 곳까지 비쳐 생기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수면장애, 심지어 암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토의 절반에 빛공해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종에서 4종까지로 구분해서 그 지역별로 빛공해 빛방사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 빛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가로등은 길은 밝게 비추면서도 담장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늘로 향하던 공원의 가로등 불빛은 새 조명기구를 만들어 눈부심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2018년까지 빛공해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 밤하늘 별을 볼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